지난 6월 달 뒷면에서 채취한 토양 샘플에 대한 첫 연구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앞면과 상당히 다른 구조라는 게 중국 연구진의 설명인데 달 기원에 대한 기존 가설을 뒤집는 새 발견을 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지난 6월 중국의 창어 6호가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서 채취한 토양 1.9kg의 샘플 대부분은 분말 형태로 모두 짙은 회색을 띠고 있는데 10여 개 유리 용기에 보관 중입니다. 창어 6호의 채취 토양은 인류가 이제까지 채취한 달 안면 토양과는 다르다는 게 연구진의 평가입니다. 달 6호의 유량 양품裡面有很多白色的物質，一個是月壤裡面的常識礦物。 중국이 달 뒷면에서 채취한 토양의 특성을 연구한 첫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창어 6호가 토양을 채취한 위치는 달의 지각이 매우 얇은 아폴로 충돌 분화구 가장자리에 있는 남극 에이트켄 분지입니다. 달의 화산 활동 역사를 기록한 현무암도 있지만 비현무암 물질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량의 산화 알미늄과 산화 칼슘이 포함됐지만 산화철 함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계의 충돌이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뒷면이 안면보다 입자 기원이 더 복잡하다는 건데 여러 물질이 혼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是长六号旁边着陆点有一个50米的大小的一个撞击坑。 인류는 현재까지 10차례의 탐사를 통해 380kg의 달 토양을 채취했습니다. 중국 연구진들은 달의 초기 충돌 역사와 달 뒷면의 화산 활동 등 달의 진화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해 달의 기원에 대한 기존 가설을 뒤집는 새 발견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남뉴스TV 배삼진입니다.